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잘 하셨어요? 예. 네. 스트레칭이란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철저히 안 해요. 아시겠죠? 저도 미국 가서 스트레칭 하는 꼬라지를 처음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미국 가서 저것도 뭐 하는 짓이야? 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재미가 뭐냐면 공원 가서 불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원 가려면 보통 1시간. 뭐 가까우면 30분, 멀면 1시간 반, 2시간도 가요. 이제 경치 좋은 공원에 탁 가서 이제 1시간 반 운전을 했으니까 주차장에 차를 탁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뭐, 이래서, 저 왜 저러지? 저 친구들. 딱 하는데, 저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의사면서도 이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의사 자격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저 스트레칭은 왜? 뭐, 왜 저러지, 저거? 응? 왜 스트레칭 하죠? 네? 스트레칭 한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힘이에요. 힘. 그렇죠? 근데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받으려면 연료가 어떻게 돼? 연료가 연소가 돼야 돼요. 자동차가 힘을 받으려면 엔진에서 연료, 기름이 어떻게 해요? 연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액셀레터를 더 밟으면 그 엔진의 기름이 어떻게 더 들어가서 더 많이 타니까 더 큰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힘을 더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료가 더 많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료가 더 많이 공급되려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의 연료는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연료는 우리 피 속에 있어요. 피 속에 녹아 있는 뭐? 당이에요. 당. 당. 그래서 당을 힘을 내는 근육에 우리 온 몸에 더 많이 보내야 돼. 그래야 당이 더 많이 가서 근육세포나 우리 장세포나 우리 뇌세포나 이런 모든 세포 안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우리 세포 모형입니다. 여기 이제 맨 끝에 있는 걸 세포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이 풍선, 구멍 빵빵 뚫린 풍선, 요게 세포핵이라는 겁니다. 핵은 이 풍선처럼 생겼는데,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풍선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예,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땅콩같이 생긴 요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은 또 자동차도 기통 엔진 수가 많은 거 8기통. 아 진짜 많은 건 뭐예요? 12기통. 네. 벤츠 중에 제일 비싼 게 벤츠 600이거든요. 12기통이에요. 제가 한번 몰아봤다고. 와, 이야, 그냥 나가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근데 이제 4기통, 2기통, 1기통,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가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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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가요. 네, 통, 통. 12기통은 뭐야? 가니까 막, 12개가 막, 쫙 타니까, 힘을 내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여기 우리 기타 치시는 분, 이명희 우리 직원, 이분이 말간 말기암, 뭐로, 3년, 4년인가? 4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완전히 완치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덩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힘이 이게 대단합니다. 이 무거운 거 막, 네, 대단해요. 그럼, 팔 굵기라든가, 뭐 이런 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굉장하게 굵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힘세요.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스포츠카는요, 차는 작아도 기통이 뭐예요? 12기통. 아시겠죠? 그럼 조그만 차가 막 힘은 굉장해요. 그 이분 키도 작고 덩치도 뭐 그렇게 큰 덩치도 아닌데, 이 힘이 이 팔 힘이 대단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팔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뭐예요? 많아서 그래요. 네.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힘이 아주 세요. 그런데 아들도 그 아빠를 타고난 것 같아. 이 팔이 아주 세가지고 지금 여러분 혹시 임찬규 알아요? 임찬규 선수 투수예요. 국가대표 선수. 그래서 이 투수는 팔 어떻게 해요? 이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을 던지면 시속 110km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야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 미토콘드리아 돌아가서. 그래서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면 피곤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피곤하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 왜 생산이 안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 엔진 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2기통 뭐 4기통 뭐 이런 차들은 어떻게 강원도 비탈길 가면 어떻게 가요? 예, 네, 12기통 그냥 하고 달리는데 4기통들은 어떻게 가요? 하고 달.
아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예. 사람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네. 왜 이렇게 난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힘이 좋고 힘이 넘치려면 첫째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야 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예 연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꽝이야. 연료 공급이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 연료 공급량에 맞춰서 줄어들어 버려요. 예. 네. 12기통이 여러분이 4기통만큼 연료를 공급하면요. 12기통이 4기통이 돼 버린다고. 예.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는 이 힘에, 이 에너지에 초점을 좀 더 확실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자, 에너지, 연료 공급을 안 해. 그렇죠? 연료 공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연료 공급을 하더라도 뭐 공급이 같이 따라가야 돼? 산소 공급이 따라야죠. 산소 공급이. 예. 네.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어떻게? 잘 타죠. 아무리 연료를 많이 공급해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타요.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산소 공급을 세포에다가 안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산소 공급 안 하는 방법. 자, 산소 공급은 뭘로 돼요? 혈관으로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큰 혈관, 중짜리 혈관, 작은 혈관, 모세 혈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각 세포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무슨 혈관일까요? 네, 그게 모세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 줄어지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근데 모세 혈관은 어떻게 하면 줄어질까? 운동 안 하면 줄어져. 네, 운동 안 하면. 또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야 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줄어져. 안 하면 다 줄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아주 중요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노래를 따라 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다 관찰합니다. 하면, 신나게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 거 하면 뭐요? 빨리 끝나고 강의하지 뭐하나, 이거? 이런 분도 있어요. 뭐를 안 내? 신을 안 내. 신을 안 내가지고 뭐가 안 나요? 힘이 안 나. 자,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왜 자꾸 나라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동적이야. 그렇죠? 힘이 나면 힘을 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힘을 내면 힘이 뭐예요?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미토콘드리아가 언제나 숫자가 많아질래나? 많아질까, 안 질까? 절대로 안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까? 줄어들기만 합니다. 능동적이 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환자들이 지금 다 피동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는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자연 치유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할 거야, 앞으로. 나는 능동적으로 먹을 거야. 이런 모든 것에 적극성을 띄면 그제서야 시동결입니다. 안에서. 맞아.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동 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걸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쓸 테니까 제발 좀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시동이 걸리면 제가 힘이 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아휴, 힘 빠져.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시동이 걸리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첫째, 우리가 자, 안 쓰던 근육을 쫙 스트레칭 해요. 그렇죠? 자, 옆구리 근육. 우리 옆구리 근육 잘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 스트레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땡긴다는 말이에요. 땡긴다. 그래서 옆구리 근육 쫙 땡기죠. 쫙 이렇게 땡기죠. 자, 옛날에는 제가 스트레칭 안 할 때는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파요. 왜 아플까? 충분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 정도만 해도 아프더니, 이제는 뭐요? 이래도 안 아프고.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나이 먹으면 다 몸이 뭐 한다고? 굳는데.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피동적이면 굳습니다. 굳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유연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유연하지 않다는 말은, 이렇게 해도 이 근육이 땡겨도 안 아프다는 말이에요. 왜 안 아프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이유는 뭐게? 그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는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몸이 굳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굳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 스트레칭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당길 때 어디까지? 아플 때까지 당겨야 돼. 아프고 싶어요, 아프기 싫어요.
아프기 싫지.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아, 이 사람은 모세 혈관이 더 뭐예요? 더 뻗어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선택이에요, 선택.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선택. 그러니까 뭐 이 스트레칭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뻗어 나가기를 나는 뭐예요? 선택한다. 이거예요. 뉴 스타트는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아예 뭐 아픈데 뭐 안 아프면 하지요. 그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모세 혈관이 뻗어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 마음도 뻗어 나가야 돼.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해. 그냥 여기에 가두어져 있어. 나가기가 싫어. 뻗어 나가기가 싫어. 네. 여러분 면역력도 마찬가지. 네. 가만히 있고 싶어. 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이 다 다른 거겠죠? 알고 원리를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결국 어디 가서 귀결이 돼? 힘에 가서 귀결이 돼. 아시죠? 다 각 곳에 힘이 빠져버렸어. 네. 그래서 모든 병이 같은 병입니다. 아. 자, 물론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암은 몸에 생기니까 몸의 병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그 틀린 생각이에요. 예, 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도 뭐를 못 받는 병이고 힘을 못 받는 병이고 예. 네. 우울증도 알고 보면 힘을 못. 그래서 우리가 소화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력이라 그래? 소화력, 자연치유력, 면역력. 그 다음에 무슨 력이 있어요? 알면 받는 힘, 지력이라고 하는 게 지력. 지적 능력. 모든 것이 힘이. 동반해야 돼. 지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에 뭐가 따라가야 돼? 힘이 따라. 그래서 그걸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 그 힘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는 게 많아도 힘이 없으면 그 죽은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구나?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냐?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냐? 이 암세포라는 것은요. 이 스트레스를 세포가 정상 건강한 세포가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그러한 나쁜 상황,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악바리 세포로 변한 것이 암세포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중에 뭐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예. 근데
스트레스 중에 아마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여러분 산소 부족. 산소 부족에 딱 걸리면 곧 금방 뭐예요?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꽂아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매 순간이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산소 부족은요. 산소가 지금 부족한데 옆에서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상구씨 이래봐요. 아무것도 귀찮아 지금. 그것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뭔가 를 따져보면 산소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는 어떻게 부족이 될까? 첫째 뭐예요? 내가 숨을 안 쉬어. 요즘 사람들 숨 안 쉬고 삽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숨을 안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불러요? 숨 막히는 삶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람은 숨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느껴. 야, 저 숨 막히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숨 좀 돌리고 살자.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꽉 많아져도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숨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부드러울 때는 숨을 죽여요. 네. 내가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닌데 숨이 안 쉬어져 잘.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막 가슴 치고 답답하다 그래요. 숨이 답답하. 그 산소 부족이. 자,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삶, 숨을 죽이고 또는 숨 막히게 사는 삶, 그게 산소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요. 삼겹살. 네. 기름이 질질 흐르는 튀긴 음식, 뭐 이런 것들. 네.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죠. 이제 소위 고지혈증. 지방이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라는 빨간 세포가 있죠. 그렇죠? 적혈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적혈구들끼리 어떻게? 끈적거려서 들어붙습니다. 들어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예? 이 혈관이 촘촘하게 쫙 뻗어 있는 사람이 산소 공급을 쫙 시키는 거예요,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어떻게? 예? 이제 또 모세혈관은 산소뿐만 아니라 뭐도 당분도 쫙 공급합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도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 이제 거기다가 바로 그렇게 되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잘 타요. 잘 타는데 여러분 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자, 지금 안 타고 있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지금 타고 오신 차들 세워놨잖아요. 지금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그런데 탈 준비는 다 돼 있어.
무슨 준비? 연료 있어. 그렇죠? 기름 다 엔진에 가 있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산소도 다 와 있어. 근데 왜 안 타죠? 시동이 꺼져 있어. 시동을 켜주면 엔진에 뭐가 들어가요? 찌지직이 들어가, 찌지직. 스파크. 전기 스파크.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팍팍팍팍팍팍팍팍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두신 차는 뭐가 없어서 안 타? 찌지직이 없어서 안 타. 우리 사람에게는 그 찌지직이 뭘까? 여러분, 그 스파크.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스파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알았다. 이렇게. 소위 깨달음. 아하! 그렇지! 하면 신나요, 안 나요? 예, 이럴 때 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적혈구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는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이게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슉슉슉슉 이 모세혈관은 적혈구 한 개의 직경만큼만 넓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밖에 통과를 못 해. 한 번에.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적혈구들끼리 어떻게 해? 예, 끈적거려서 다 붙어가지고, 다 붙어버리니까 통과를 못 해. 여러분.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세포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통증이 와요. 통증.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 등 근육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이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히면 어떡해요? 여기 좀 주물러줘. 좀 어떻게? 안마해줘. 그래서 누가 주물러 주고 두들겨 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원해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두들겨 주는데 뭐가 시원해? 근데 시원함을 느낀다니까요.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공기가 통하는 거야. 막혀 있던 모세관이 어떻게? 모세혈관이 어떻게? 두들겨 주고 누르면. 여기를 막 눌러주고 뚫어주면 어떻게 이게 적혈구가 어떻게 분리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혈관을 통과하겠죠. 그럼 산소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뻑적지근하다, 결린다, 우리하다, 온갖 말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런데도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정상이야. 모세혈관 못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런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기름기가 아주 최저로 기름기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쭉쭉 뻗어나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 정상 세포가 어떤 상황에서 암 세포로 변한다고요? 예, 네, 그런 악한 산소가 그렇게 부족하고 영양소 공급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런 아주 악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악바리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뀌어 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구나? 변하는구나.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예. 그래서 박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지르니까. 이거 두 손 쫙쫙 하는 뭐 그렇게 힘들어. 그렇죠. 이것까지도 안 할 정도로 선택을 안 한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 땜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 스트레칭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힘이 딸리신 분은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딱 아하 이 그러니까 특히 암 환자분들 힘이 딸려 그러면 일단 중지하고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스트레칭하죠. 그러다 계속 하시다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모세혈관도 더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이래서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세포에 그 꺼져있는 유전자들도 힘을 점점 받고 그래서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이상구 박사 구라 참 잘 친다. 정산유수로 구라를 치는구나. 그럼 저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일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과학적으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의과대학 댕길 때 누가 했다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왜? 예. 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변하긴 뭘 변해. 절대로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면 그것은 불치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유전자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거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해가지고 유전자가 변한 불체병 생겼어요, 안 생겼어? 생겼어. 근데 그 변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변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건 젖혀놓고 안 변한다고. 아, 이래버리니까, 뭐, 그때는 모든 의사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지. 그 굉장히 비합리적 선입견이죠.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선천성 불치병 있어 없어? 엄마 배 속에서 유전자가 변한 거야. 왜? 그 부모들은 그런 나쁜 유전자가 없어. 근데 아기를 낳아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 유전자가 변한 나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언청이도 있고 다 있다고. 그게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안 변한대. 이게 무슨.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의학이 발전을 못하고 계속 뭐예요? 대용품에 의존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만 했지, 치유는 절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치유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겼다면, 치유라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되면 세포는 정상화돼가지고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내 세포, 네,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이 유방암 세포는 한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 세포였어요. 그래서 암에 왜 걸렸냐라는 것을 설명을 못했다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왜? 정상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울증도 설명을 못해. 엔돌핀을 생산하던 정상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암 환자는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그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이는데, 그래서 그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암 환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그 물질이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유전자가 잘 켜지던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져서 그런 거고.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진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아, 이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낳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줬는데도 대답을 못 해. 자, 왜 잘 켜지던 유전자가 잘 안 켜져요? 힘. 여기 써놨던 뭐예요? 힘이. 자, 뭐예요? 이 힘이 어디에 가서?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꺼진 것을 켜면 뭐예요? 물질이 생산된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다 되게 옛날에 공부 좀 한 사람이 와요. 아, 진짜예요. 왜냐, 집에서 강의를 다 들어보거든. 그렇죠? 그 들어보고, 야, 이거 그럴듯한 말인데? 들어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안 와요. 네. 그렇죠? 여러분 다 들어보고, 야, 이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오신 분
사람들, 지적 능력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 했잖아요.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여러분이 바로 어쩌려고 한 건데, 왜 대답을 못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적 능력이 낮아서 이걸 대답을 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못하냐면요. 이 힘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생각해 본 일이 뭐예요?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새로운 개념을 제가 집어넣어 줬는데 그게 잘 어떻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물질로 다 실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에? 힘! 힘이 유전자에 와서 이 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계속 힘이 있다. 힘. 응?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이라는 힘이 없으면 뭐예요? 사과가 안 떨어지게 돼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중력 없어도 사과 떨어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떨어질 것 같지. 다 익었으면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중력이 없으면 다 익어도 꼭대기 떨어져도 어떻게? 그게 그대로 떠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힘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그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럴 때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와, 힘이 있구나 할 때 그 저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얘기를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뉴턴 그런 뭐예요? 만유인력 줄줄 외잖아. 외에도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느낀 그 느낌은 없어. 뉴턴은 어떻게 느낀가? 그러네. 중력이 없다면 뭐예요? 중력이 없다면 사과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진다니까. 와,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중력을 받고 있어. 우리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뭐예요? 중력이야. 와,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런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자, 제가 이 깨달음을 아주 중요시한 중국의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깨달음, 새로운 차원, 그 차원이란 말은 그 당시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장자라는 선생입니다. 장자, 장주. 여러분, 제가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장자가 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하도 유명해져서 장자는 몰라도 우물안 개구리는 다 알죠, 이제. 그렇죠. 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물. 그런데 하루는 뚜레박이 내려왔어.
그래서 벌쩍 뛰어서 뚜레박에 뭐예요? 앉았더니 쭉 올라가는데 우물 뭐예요? 바깥 세상을 본 거야. 와, 이게 뭐야? 그 우물 안개 우리는 세상이 뭐만인 줄 알았어요? 그 우물 안이 세상인 줄 알았어. 이야!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개가 왔다 갔다.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너무 많구나. 를 드디어 깨달았다. 그런데 뚜레박이 다시 내려가서 우물 안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아빠, 엄마, 형제, 자매, 개구리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해. 얘기해봐야.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 들어요? 미쳤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여기만 세상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그 다른, 전혀 다른 차원. 제가 한때 미친 때가 있었어요. 뭐에 미쳤냐면, 스쿠버 다이빙에 미쳤어요. 네. 와, 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막 희황찬란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안 가본 사람이 가보면 저처럼 미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근데 요즘은 이 산호초들이 전부 뭐가 돼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색깔이 막 희황찬란,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희황찬란하지만은 이 산호들이 이게 온갖 종류의 산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막 스쿠버 다이빙에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면허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산소통 뭐 이런 거 그래 이 장비 되게 비싸요. 그래 한때 미쳤는데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 세계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의 뭐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이야, 제가 그저께 설악산을 우리 여기 신화백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설악산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야, 내가 설악산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설악산을 뭐예요? 잘 알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천불동 계곡입니다. 여기 이제 비선대에서 시작해서 쫙 올라가면 이제 천당 폭포라는 데까지 나오는데 대개 한
뭐 빨리 가면 2시간, 천천히 가면 3시간 해서 왕복 한 5시간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저께는 뭐 천당 폭포를 지나서 그 공룡능선, 제가 공룡능선은 가봤거든요. 근데 공룡능선 입구까지 한번 가보자. 이야, 여러분. 천당 폭포를 지나가며, 천당 폭포도 천당 같은 폭포입니다. 그건 뭐, 맨날 가봐서, 익히 잘 아는 곳이고. 근데 천당 폭포를 지나면, 갑자기 가팔라져요. 그래서 그 고개를 무너미 고개라고 그러는데, 이 무너미 고개가, 이제 그 천당 폭포까지만 가도 벌써 뭐예요? 한 3시간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그래. 근데 그날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서 이제 천당 폭포 지나. 와, 근데 그 고갯길이, 묵념이 고갯길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절경이 나오는 거야. 와, 그래서 공룡, 그 희운각 대피소가 있는데, 그 희운각 대피소에 한 200m 전방에 이제 공룡능선 입구가 탁 나와서, 이까지다. 어, 죽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무너미 고개가. 한 1.5km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무슨지. 아, 근데, 누가 그래요? 바로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가버려. 몇 발짝 안 가도 된대. 그, 뭐, 한 50m? 우와! 이건 놀라운 경치. 와! 그래서 우리 신화백하고 저하고 어디에 그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랬던 일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아름다운 애인을 숨겨놓은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도 또 뭐예요? 가자! 그 왕복 9시간입니다. 예. 네. 9시간. 예. 네. 그래서 이 전불동 계곡은요, 올라갈 때 경치하고, 내려올 때 경치 다 달라. 가자. 감탄을 하고, 그런데 9시간, 그랬으면 옛날 같았으면요, 뻗죠. 예, 예. 근데도, 예, 여러분. 옛날에는 저 대청봉 한번 갔다 오면, 한 이틀, 3일 뭐요? 어휴, 다리가 아파서. 근데, 끝도 없어요.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고 계신 이 지식은, 여러분이 사실상 이때까지 들어본 일이 뭐예요? 없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유전자가 변한다고? 예. 네. 이게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밝혀져가지고 이게 어디에 보도가 됐냐면, 여러분, 놀라운 소식. 뉴스 중에 진짜로 온 세계가 놀랄 만한 소식은 어디에 보도가 돼요?
타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타임지 어디에? 몇 페이지에? 바로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 표지에. 유전자가 뭐야? 변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 자, 보세요. 아, 이거 보시면 이게 언제 거냐? 예. 2010년, 10년 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 대서 특필이 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부릅니다. 사실 DNA가 유전자는 아니에요.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DNA라고 그래요. DNA들이 조립이 된 것을 유전자. 그래서 미국말로 진짜 유전자는 gene이라고 부릅니다. gene. gene. gene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진은 일반인들을 위한 용어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왜 게놈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지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것이 대서특별합니다. Why? 왜? 왜?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가 무슨 뜻이에요? destiny, destiny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 옛날 우리 대학 땡길 땐가 고등학교 땐가 폴 앙카라는 가수 아시죠? 요즘 사람 잘 모르더라고. 폴 앙카가 한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 You are my destiny 이런 노래예요. 아주 열정적인 노래. 아주 좋아했어.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당신 없이는 나는 뭐요? 못 살아. 아, 여러분 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시동이 뭐예요? 지금 시동 걸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면 그 나쁜 유전자대로 나는 나쁜 운명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은 진실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야. 유전자는 변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유전자 상태가 지금 꺼져 있더라도 그것이 너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자,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유전자는. 그럼 왜 운명이 아니냐? 그게 바로 밑에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 조금 더 확대를 자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의사인 제가 의과대학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어요. 자, 제가 의과대학에서 유전자에 대하여 배웠던 과학은 제네틱스라는 과학입니다. 제네틱스. 자, 수학을 뭐라 그래요? Mathematics.
이거는 유전자에 관한 학문, 젠, 이게 유전자 아니야.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 이걸 배웠어. 자, 이런 유전자 의학이 가르쳤던 것은 모든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게 선천적으로 결정된 유전자는 절대로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다. 없다. 아시겠죠? 변할 수가 없다. 는 선천성 유전자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뭐가 나왔어요?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다. 제 에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후. 무슨 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천성적으로도 변할 수, 뭐,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뭐, 무슨, 무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에피,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유전자학.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여기에 이제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이 천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빼버렸습니다. 빼고 우리 한국말로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의학의 최첨단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 그런 학문이야. 유전자는 변한다.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후천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암 안 걸려야지, 그렇죠? 네.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인 유전자를 다 받았는데 그게 변질이 돼서 암 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후성 자 후성 유전자가 나타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났는데 이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자학이 reveal이라는 단어는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reveals how 어떻게 how는 어떻게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하면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자, choices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 그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자, 어떻게 당신이 하는 내가 박수를 치기로 선택하자. 스트레칭을 하기로 뭐요? 선택하자. 그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와. 이래서 뉴 스타트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옛날 뉴스타트는 뭐요? 물질 뉴스타트입니다. 현미, 채식, 운동. 뭐 빠진 거예요? 그거는 영양학적 또는 운동생리학적 지식에 불과하지. 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how, the choices you can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Can change your, 당신의, 뭐요? 진, 유전자를. 그리고, 그 유전자의 그 당신의 선택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d those of your kids,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유전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엄마가 임신 중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 그거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벌써 옛날 옛적부터 알았어.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 태교하라 그랬어. 응. 그래서, 임신을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앉는 자세도 어떻게 바르게 앉고 걸음도 걷고 이렇게 당기지 말라 이거요. 이렇게 당기면 뭐야? 네 배 속에 있는 애도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우리 선조님들이 뭐예요? 감을 잡았다니까. 유전자는 몰라도 뭐예요? 이 타임지는 안 읽어봐도 벌써부터 뭐예요? 감을 잡은 거야. 아하. 임신 중에도 자녀들의 유전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감을 딱 잡은. 참, 이 뭐예요? 현명한 지혜로운 백성이지. 네. 그게 그 우리 선조님들이 감 잡은 것이 이제 과학적인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처한 여러 가지 그 환경도 여러분이 결국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뉴 스타트라는 환경,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참 좋은 환경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죠.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쌍둥이입니다. 무슨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둘 다 꼭 같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조금 달라. 아시겠죠? 유전자가 꼭 같아요. 아주 둘 다 이쁘고, 둘 다 아주 행복하고 활발하고, 그랬어. 근데, 여섯 살 때까지는 그랬어. 근데 여섯 살 되던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알아가지고, 얘들을 거의 한 반달 동안을 돌봐주지 못했어. 그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우편에 있는 쟤는 우울증 걸려버렸어. 뭐가 꺼져버린 거예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아마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이런 것들도 많이 뭐예요? 더 활동이 억제된 거죠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왜 잠을 못 자? 우리가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면 잠이 안 와. 자, 그래서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쟤는 기운도 없고. 근데 뒤쪽 편에는 뭐예요? 생기가 돌아온다라. 생기의 문제요. 생기의 문제가, 이 기의 문제, 힘의 문제가 무엇에 영향을 미친 거요? 자, 기의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 거요. 그러니까 물질, 엔돌핀이 생산 안 된 거야. 자, 환경을 한번 따져봅시다. 얘들 같은 방에서 자. 옷도 저렇게 같이 입고. 같은 방에서 같은 엄마가 키워. 그래서 같은 엄마가 키우니까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외부적 환경 아무 변화 없어. 그런데 왜 얘 유전자는 꺼져버렸을까? 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며? 외부적 환경에도 유전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근데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만 환경이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더욱 훨씬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게? 내면적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내면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내면의 환경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생각에 대한 변화. 엄마에 대한 생각.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생각. 여기에 변화가 오면 내 내면에 변화가 오고 장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 이 생각이 유전자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 쌍둥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우리 엄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피곤하면 꾀병 부리고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더라.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이쪽에는 뭐예요? 저쪽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돌봐준 게 아니라 아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사랑하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뭐라 그래? 미친다 그래. 부부 생활 해보면 잘 알죠, 그렇죠? 미치겠어. 말이 통해 안 통해?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상황에서 꼭 같이 보아온 것이 변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해. 딴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세계,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달라진다니까. 이것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직도 현대의학, 그건 이 에피제네틱스를 구성 유전자학을 어떻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환자들 다 뭐 해야 되게? 뉴스타트 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길로 갈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뭐예요? 다르다니까. 에피제네틱스 이전하고 이후는 현대의학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으려고 뭐예요?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도 틀림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예. 네. 정 안 되면 뭐를 해도 마 산신령님한테 기도를 하든 하여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물 바깥에 나가본 개구리와 우물 나가보지 않았던 개구리는 뭐예요? 유전자 상황으로는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물 밖에 나가던 개구리는 뭐예요? 와. 다음번에 뚜레박이 내려오면 뭐예요?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이래서 딴 세상 사람이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암에 걸리면 다 죽는구나. 이런 내면의 환경은 참 나쁜 환경이죠, 그렇죠? 아이쿠 죽었구나. 아니야.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다 돼요. 뭐예요? 있어 없어? 준비되어 있어 이 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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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유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선택할 거는 뭘 선택하면 돼? 보세요. 또 대답이 안 나오잖아. 힘이래니까, 힘!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 힘은 내가 잘, 이 감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안 잡히니까 적어도 내가 일단은 박수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것이 스트레칭 안 할 때와 스트레칭 할 때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는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